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월러스 오디오의 신작 네. 385 오버드라이브 마크 2를 만나보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편인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이 리뷰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입고가 되기도 전에 이 월러스 오디오의 385 오버드라이브 마크 2를 리뷰를 해달라 요청을 하셨는데 들어왔어요. 들어왔고 신작이기 때문에 저희가 리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처음 선보이며 튜브 앰프와 같은 자연스러운 오버드라이브 페달로 크게 인기를 끌었던 385 오버드라이브의 업그레이드 버전 385 마크2는 심플하지만 다이나믹하고 리얼 튜브 앰프와 같은 높은 반응력을 보여주는 페달로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마크2 버전의 385는 AB 토글 스위치로 마치 프리셋과 같이 두 개의 볼륨 게인셋을 손쉽게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새롭게 제공되는 모드인 385 플러스 모드에서는 더욱 꽉 찬 게인과 긴 서스틴을 느껴볼 수 있다라고 하네요. 또한 9V로 전원을 공급하지만 내부 회로는 18V로 승합되어 동작하여 앰프의 다이나믹과 헤드룸을 완벽하게 구현한다라고 합니다. 쉽게 설명을 드려서 두 개의 드라이브 페달, 같은 종류의 두 개의 드라이브 페달을 스위치 하나로 전환을 하면서 사용을 하다가 껐다 켰다 할 수 있게 페달이 두 개가 달려 있고요. 네. 제가 이제 노브들을 설명을 한번 해드릴 텐데 이렇게 LED 색상이 변합니다. 그걸로 쉽게 무대에서도 자신이 어떤 채널을 사용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연주할 수 있는 굉장히 편한 페달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륨 AB 세팅에서의 볼륨 값을 설정합니다. 게인 AB 세팅에서의 게인량을 조절합니다. 트레블 베이스 각 음역대 톤을 부스트하거나 컷합니다. 385 플러스 스위치, 385 플러스 모드에서는 서킷 하단에 추가적인 게인 스테이지를 추가한다 라고 하네요. AB 스위치, 프리셋처럼 두 개의 독립적인 볼륨과 게인 세팅 A와 B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A는 지금 보는 것처럼 흰색, B는 빨간색 LED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A는 일부러 게인을 많이 깎아놨고요. 네. B는 게인을 좀 많이 걸어놨기 때문에 네. 연주를 해주시면 A, B 들어보고 385 플러스 모드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린턴이고요 일단. 좋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A 세팅 먼저 들어볼게요. 되게 빈티지하네요. 좋습니다. 채널 변경을 해볼 거고요. 게인이 많이 올라가 있는 채널입니다.
이게 제가 아까 중간에 볼륨을 좀 줄였었잖아요. 네. 그 물론 뭐 좀 이따 이제 두 번째 채널 개는 좀 낮춰서 들어오고 싶긴 한데 네. 그 좀 더 앰프적인 느낌을 담아내기 위해서 뭐 안에서 뭐 9V를 18V로 승합시키기도 네.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여러분들 그 저희가 이제 뭐 퍼지하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가 좀 퍼지한 면이 있어요. 근데 그 제가 생각되기에는 어느 지점까지 게인을 좀 적당히 올리면 앰프 크랭크업 맞아요. 앰프 퍼지는 소리 있잖아요. 그 저희가 제가 맨날 말하는 방구 소리 있죠. 그 꽝꽝 하는 소리들 날 그 음과 이제 특히나 이제 저음역대에서 이제 현과 현이 이 스트링이 탄현돼서 움직일 때 네. 배음들이 부딪히면서 그쵸. 그 앰프가 막 자기들끼리 이 배음이 싸우면서 더 소리는 나고 싶은데 스피커가 터지기 일부 직전에 나는 그런 느낌의 그 배음들이 있거든요. 그게 나와서 되게 좋네요. 이게 그리고 이게 지금 보니까 역시 월러스가 좀 뭐 비슷한 길은 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간만에 월러스가 디자인이 이렇게 깔끔하게 해가지고 근데 뒤 두 종류가 나왔어요. 또. 아니에요. 두 종류가 나왔습니다. 아. 이거는 블랙 버전이고요. 옐로우 버전을 보면은 또 역시나 월러스 특유의 디자인이 고스란히 그렇죠. 적용이 됐습니다. 굉장히 다크하고 뭐 그런 느낌. 네. 그러니까 지금 월러스는 역시나 그 자기들만의 개성은 철저하게 지키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린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월러스가 오버드라이브 쪽에서는 다른 타 회사보다 조금 아쉽다라는 느낌을 말씀드린 적 있지만 반대로 말씀드리면 너무 자기네들만의 색깔을 지켜서 그쵸. 라고 좀 어떻게 보면 표현도 할 수 있어요. 게다가 드라이브도 퀄리티가 굉장히 높지만 위상기와 공간기가 워낙 뛰어나기 맞아요.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렇게 느껴졌던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행보를 가는 거는 저는 좋습니다. 차라리 자기 개성을 지키고 물론 여러분 이 톤 자체가 뭐 리뷰 끝날 때도 말씀드리고 지금 보시면서도 느끼시겠지만 누구나 다 좋아할 맞아요. 수 있는 톤 아니에요. 호불호는 갈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게 특히나 우리나라 씬에서는 좀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근데 외국은 워낙 장르가 많고 늘 말씀드리죠. 장르가 다양하니까 오히려 이런 페달들이 더 사랑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다시 채널을 A로 바꿀 건데 게인을 조금만 올리고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아, 이게 뭐야? 좋습니다. 이제 더 많은 양의 게인 사운드 한번 들어보고 아직 놀라긴 이릅니다. 385 플러스 모드로 갔을 때는 더 이 흉폭하고 강렬하기 때문에 일단은 채널을 변경해서 이건 퍼즈라고 해도 믿을 것 같고 저는 이게 재밌는 게
전혀 소리는 다른데 뭔가 벤슨이 가지고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 뭐냐면 벤슨이 그 오버드라이브에서 퍼즈 사운드까지 나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벤슨이 되게 재밌는 게 퍼즈라고 만들어 놓고 프리도 되고 뭐 퍼즈 사운드도 나고 어느 영역에서는 오버드라이브 네. 사운드도 나거든요. 얘도 지금 비슷한 게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퍼즈하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게 잘은 모르겠지만 뭐 퍼즈 설계 형식으로 만든 것 같긴 해. 이 소리가 그냥 단순하게 앰프 풀 크랭크업을 기반으로 했다기보다는 그쪽이 좀 더 가까운데 어느 영역으로 내려가면 그게 또 이제 앰프적인 느낌도 나오고 재미있어요. 이 패드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이 상태 마지막으로 저희가 385 플러스 모드를 켜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지만 이거 오버드라이브 페달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러니까 이게 드라이브 페달로 하면 안 될 것 같고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성향의 페달이에요. 아까 그 물론 지금 마지막 거는 굉장히 좀 오버해서 걸리긴 했지만 네. 적당히 좀 이것도 잘 잡아서 하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한 줄 평을 드리면 네. 오버드라이브에서 퍼즈까지 그래서 OF 네. 근데 그 이게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류의 페달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솔직히 이 모르겠어요. 얼마나 좋아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런 페달 굉장히 좋아하고 간만에 월러스 페달 중에 갖고 싶은 페달이 하나 좀 생긴 느낌이에요. 그래서 되게 이게 그리고 그 이 연주를 할 때 그 톤의 다채성 그리고 이제 그 연주자의 그 뉘앙스를 세팅에 따라서 참 재미있게 표현할 수 있는 맞습니다. 페달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보통 요렇게 사운드가 나면 짱짱이가 좀 잘 안 되거든요. 그냥 우는데 얘는 또 짱짱해도 돼요. 그래서 그런 면도 좀 재밌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저는 한지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뭐랄까 제가 하면서도 굉장히 촌스러운데 폭주기관차?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이 기차가 이 기관차가 이 처음에는 쭉쭉쭉쭉쭉쭉 달리다가 이 막 석탄 막 때려넣고 연료를 때려넣으니까 이제 정말 주체하지 못하고 끝까지 달려가는 뿌뿌 소리 내면서
이 그런 그림이 자꾸 연상이 됐습니다. 이 정말 다양한 사운드를 담고 있고 게다가 버튼 하나를 가지고 채널을 변경을 하면서 마치 앰프에서 우리가 이 초록 채널을 쓰다가 빨간 채널을 쓰는 것처럼 이 굉장히 다양한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는 멋진 페달이었다라고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9.1, 9.6 높은 점수 받아갑니다. 이 월러스 오디오 계속해서 멋진 신작을 내놓고 있고요. 월러스 오디오가 정말 이 뭐랄까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브랜드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연주자한테 정말 소름 끼치는 음악적인 영감을 선사를 하기도 하고요. 이럴 때처럼 이렇게 힘 있는 사운드로 또 연주자를 감동을 시키기도 하는데 정말 매력적인 브랜드였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은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네. 다음 시간에도 네. 또 다른 이펙트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